안녕하세요 여러분, 테크트리입니다. 오늘도 노트북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전에 올렸던 요 가성비 노트북 영상에서 질문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요걸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노트북이라는 게 이 영상 하나로 압축되기에는 제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사용 용도, 무게 뭐 요런 테마들로 나눠서 제가 추천을 다시 드릴 건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지금 50만원 이하로 살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이에요. 제가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성능도 중요하지만 가격 또한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아르바이트 하시는 우리 학생분들한테는 사실 50만원도 큰 돈이죠.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저렴한 노트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요 50만원으로 정해봤어요. 아무튼 오늘은 50만원대 이하의 지금 살 수 있는 가성비 노트북에 대해서 볼 거고요. 선정 기준은 인텔의 i3 CPU나 AMD 3000번대 CPU만 골라봤어요. 그 이유는 노트북의 경우 작년 제품이나 이전 세대 제품이어도 가격이 확 내려가지 않고 그냥 재고를 소진시켜버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엄청 있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전 세대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수급 불안정으로 지금 품절되고 예약 판매 중인 제품들이 많은데 4월 중엔 대부분 입고되는 것 같으니까 자세한 건 판매 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먼저 볼 건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제품이에요. 세부 모델만 해도 한 30가지가 넘기 때문에 조건에 맞는 몇 가지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S145 피카소 R3 모델인데요. 이 제품은 워낙 가성비로도 인기가 많았었고 30만원 대란이 자주 났었던 제품이죠. 지금은 그냥 구매해도 42만원, 그리고 여기서 구매하면 쿠폰 할인에 카드 할인까지 해서 35만원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게 15인치에 무려 윈도우 10이 포함된 가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여기에 램 4기가가 지금 2만원 정도 하니까 램을 추가해서 구매해도 37만원 정도의 가격인데, 윈도우 가격만 해도 별도로 구매하면 20만원 정도 하는데 정말 대단한 가격이죠. 디자인을 보면 15인치에 좌우로 슬림 베젤, 상하로는 약간 베젤이 있는 편이고, 180도로 펴지는 힌지에 10키도 가지고 있어요. 기본 램은 4기가, 저장 공간도 SSD 128기가 탑재되어 있는데 둘 다 추가 슬롯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확장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포트는 USB 3.0 2개, 2.0 1개, SD 카드 슬롯이 있고, C타입 단자가 없는 게 좀 단점이네요. 두께는 19.9mm에 무게는 1.76kg이고 배터리는 37Ah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 초경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15인치에서는 비교적 슬림하고 적당한 무게로 보여지죠. 자, 그럼 이렇게 좋은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우선 디스플레이 패널이 굉장히 저가형에 들어가 있어요. 색 재현율도 sRGB 기준 60%대이고 최대 밝기도 200니트 수준인데, 이 정도면 밝은 곳에서 사용하기엔 좀 부족해 보이고 색감도 물빠진 색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램카드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무선 랜이 좀 잘 안 된다는 것도 있는데, 사용하다가 크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굳이 교체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요약해보면 인터넷 과제, 문서 작업, 단순 사무용, 그리고 캐주얼 게임에 간단한 포토샵까지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인데요. 다만 게임이나 포토샵을 하실 분들은 램 4기가를 추가해서 가급적 램 8기가로 사용해 주세요. 40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이런 정도의 성능을 가진 노트북은 제가 볼 때 이 제품밖에 없고 아마 앞으로도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단점들도 있지만 정말 가성비만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아요. 조금 더 고사양의 롤도 해야 되는 분들은 R5 3500U가 탑재된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우선 같은 S145 라인에 피카소 R5 모델이 있고, 이전에 본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지만 CPU만 R5로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약 49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고, 기본 4기가 램에 SSD 128기가고 윈도우는 미포함이지만 그래도 역시 엄청 저렴한 가격이죠. 이 제품도 역시 롤이나 게임을 하실 분들은 램을 꼭 4기가 추가해서 8기가로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S145의 상위 버전인 S340 모델인데요. S145와의 차이점은 두께와 무게가 약간 줄었고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더 좋은 걸 사용하고 있는데요. 색 재현율은 동일하지만 최대 밝기가 늘었고, 제가 다른 자료를 봤을 때 확실히 145보다는 S340이 더 좋은 화면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S340에는 USB C타입 단자도 한 개가 추가됐고, R3 3200U가 탑재된 제품의 경우 여기에서 지금 윈도우 포함해서 499,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이것도 엄청 저렴한 가격인데 언제 변경될지 모르니까 가격은 수시로 확인해주세요. S340 중에서는 3500 CPU가 탑재된 모델도 14인치, 15인치 모두 49만원에서 50만원 초반대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디스플레이와 저렴한 가격의 롤까지 하실 분들은 이 제품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아수스냐 에이수스냐 아직도 논란이 있는 에이수스인데요. 추천드리는 노트북은 2019년에 엄청난 판매량을 올린 비보북이에요. 14인치와 15인치가 있지만 지금은 14인치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15인치만 볼게요. CPU에 따라서 R3가 탑재된 모델은 41만원대, R5가 탑재된 모델은 48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비보북은 우선 디자인이 잘 나왔고 15인치 기준 19.9mm의 두께와 1.6kg의 무게로 경량형에 속하는 편이죠. 기본 램과 SSD는 램이 4기가, SSD 128기가인데 추가 슬롯이 있어서 둘 다 확장 가능해요. 모든 컴퓨터가 램을 듀얼로 구성하는 게 좋지만 특히 라이젠 제품은 램을 듀얼로 구성했을 때 그래픽 쪽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기 때문에 이 제품도 가급적 램을 4기가 추가해서 8기가로 사용해주세요. 디스플레이는 색재 연율과 최대 밝기 모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대체로 레노버의 하위 모델보다는 괜찮다는 평이고, 지문 인식과 USB-C 단자가 있어서 편의성도 좋은 편이에요. 성능은 같은 CPU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노버의 제품과 차이는 없고, R3의 경우 인터넷과 문서, 단순 사무용, 학교 과제, 영상 시청이나 캐주얼 게임 정도에 어울리고, R5는 여기에다가 좀 더 원활한 포토샵 환경, 그리고 간단한 영상 편집, 거기에 롤과 피파까지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버워치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FPS 게임은 최소한 GTX급의 외장 그래픽은 있어야지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장 그래픽이 달린 제품으로는 옥치나 배그는 플레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보북의 단점은 37W 시의 적은 배터리 용량인데요. 외부에서 사용할 일이 많으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참조해주세요. 배터리가 적은 단점이 있지만 가격 대비 우수한 마감과 괜찮은 성능, 그리고 스피커 음질도 괜찮은 편이에요. 거기다 에이수스라는 브랜드도 장점이고, 에이수스는 외산 브랜드 중에서는 서비스 센터도 많은 편이죠. 그래서 가성비 제품 중에서는 요 비보북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50만원 이하의 지금 사기 좋은 노트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초가성비와 다양한 제품군으로 무장하고 있는 레노버 제품들이 있었고, 가격 대비 높은 완성도와 에이수스 브랜드의 비보북 모델을 추천드려요. 요 추천 제품은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구매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판매 사이트에 나온 자세한 스펙과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제품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부터는 다른 가격대나 초경량 제품들, 고성능 제품이나 용도별로 나눠서 제품을 추천드릴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